종일 깊은 바닥에서 끼니도 거른 채 물질에 매달리는 제주의 해녀들. 그들에겐 자신들의 삶과 공동체를 지켜온 특별한 밥상이 있다. 소박하고 거칠지만 들과 산, 바다의 것들을 그대로 담아낸 자연의 밥상. 해녀들의 밥상은 삶의 음식이자 자연의 맛이며 오랜 세월 이어온 제주의 맛이다.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해녀들의 물질 작업. 많은 것들을 함께 공유하는 그들에게 음식도 예외일 수 없었다. 물질을 나가기 전후 불턱에서 음식을 나누던 공식 문화는 자연스럽게 형성됐다. 예, 제주 해녀들의 그 물질 작업은 공동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식생활도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다 같이 만들어서 나누어서 먹는데 특히 그 불턱에서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싸다가 같이 나누어 먹기도 하고 또 공동체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 어떤 의례 속에서 돼지를 잡거나 또는 어떤 해산물을 공동으로 채취해서 나눠 먹는 그런 나눔의 문화가 발달이 돼 있고요. 가급적이면 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그러한 그 식생활이 제주 해녀의 식생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후에 있을 공동 물질에 나가기에 앞서 점심 준비가 한창이다. 신선한 채소도 넉넉히 준비하고 텃밭에서 기른 푸성귀들로 담은 반찬들도 내온다. 여럿이 함께 거드니 순식간이다. 밥은 맨날 해 먹는 거나 하지? 예, 가져. 우뭇가다리 할 때만 해. 공동 작업할 때만 드시는 거나? 아, 예. 근데 아침에는 먹고 오고요. 저녁에는 또 집에 가서 먹고. 이제 점심만 하루 종일 할 때에. 밥상은 소박하면서도 자연의 것들로 가득하다. 군더더기 없이 고기를 빼곤 대부분 바다나 집 주변에서 채취한 것들로 올려진다. 요즘 흔하게 볼 수 있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거의 없다. 다 자연산 그대로 먹어. 사오지 않아요. 이거 밭에 콩잎, 요건 상추, 요건 돼지고기만 사온 거. 이거 된장도 담은 거, 김치도 담은 거. 마늄종 이거. 이건 고두리죠. 이건 된장. 이거 다 우리 만든 거죠. 고두리도 또 직접 담으시는 겁니까? 네, 네. 담은 거. 고두리를 담은 거. 사오지 않아요. 그러면 집에서 고두리 만들어 놓은 거를 조금씩 갖고 와서 나눠 먹을까요? 네. 고두리 좀 만들 폴지 않을 걸. 이거 안 팔아. 자리 좀 보라. 멜젓하고. 멜젓하고 나 안 사와. 팔더라. 다 만들어. 해녀의 시간은 물때와 함께 움직인다. 바다가 허락하는 때에 들어가면 좋게 서너 시간은 걸리는 물질 작업. 쉼 없이 이어지는 물질 작업에 끼니를 챙길 겨를이 없다. 뿐이랴, 작업을 마치면 쉴 새 없이 서둘러 돌아와 집안일을 해야 한다. 바다와 밭으로 시간에 쫓기며 사는 해녀들은 최대한 빨리 간단하게 요리할 수 있는 조리법들을 체득해 나갔다. 제철 재료들로 본연의 맛을 살린다. 밥은 뭐 좁쌀 보리쌀에 그냥 먹고 또 이 흔저녁에 먹는 거는 각질이고 머리도 아차 그대로 나행 먹고 또 이제 몸을 범벅은 면밀가루 범벅은 해그네 밭에 갈 때 정심 역할 해그네 가고 그런 거 해그네 군 음식으로 여기 요새 같으면은 뭐 빵이나 그런 흔저녁이 안 나는 거니 그때는 했지만 그런 식인 중이다. 보리밥에 직접 채취한 해산물과 손수 담근 젓갈, 해조류와 제철 채소가 어우러진 밥상. 넉넉하지 않던 시절, 소박했지만 자연의 맛을 그대로 담아낸 영양을 두루 갖춘 건강 밥상이다. 바쁠 땐 그저 시장기만 가셔도 좋았다. 그러나 옛날에는 이제 바닷가에 갔다 오면은 배고프고 먹을 때 급할 때는 빨리 해지는 걸로 미숫가루도 해그네 옛날은 개역 이제는 우리 미숫가루 하지만 개역도 다 먹고 또 이제 오이 해그네 된장국 하그네 그것도 헝그릇 먹으면 속이 든든하거든 그러면은 이제 그런 대로 해가면 아이들은 철려가면 이제 아방 먹을 것도 철려가면 겨우 먹고 살았죠.
자연 발생적으로 탄생한 해녀 밥상은 현대에 들어와서 그 진가를 더 발휘하고 있다. 거친 음식이 넘쳐나는 시대, 사계절 자연에 순응하며 본연의 맛을 그대로 살린 단순한 조리법. 거기에 영양까지 두루 갖춘 해녀 밥상은 새로운 조리법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해녀분들이 이제 그 바쁘게 이제 물질도 하고 밭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음식을 조리하는 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단순하게 빨리 만들 수 있는 음식 위주로 만들어 드셨거든요. 근데 그게 꼭 단순히 그냥 그 빨리 일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신선한 재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신선한 재료들에는 특별한 그렇게 조리를 많이 하지 않아도 맛을 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조리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녀 음식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단순 조리법이 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하고 소박하고 꾸밈이 없다. 화려하고 당기는 맛이 아니라 무미한 자연의 맛. 양념이래야 소금과 된장 정도면 족하다. 보말이라든가 군벗이라든가 이런 소소한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밥상을 차렸고 반농반어였기 때문에 농사를 직접 지은 이제 보리쌀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잡곡으로 밥을 하고 그다음 해조류를 또 많이 드셨어요. 토시라든가 뭐 모자반이라든가 미역이라든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잡곡밥과 그다음에 해조류와 어패류를 통해서 식사를 차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조리된 해녀 밥상은 해녀 자신은 물론 가족과 공동체의 건강을 든든하게 지켜냈다. 흔한 고기 반찬 하나 없이도 영양을 갖춘 지혜의 밥상이다. 요즘같이 현대인들처럼 그 영양 과다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포만감 느끼게 많이 먹어도 칼로리가 낮은 음식들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그러니까 현대인들한테 필요한 식단이라고 볼 수 있고요. 동물성 식사가 이제 어패류를 통해서 이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고기를 먹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뭐 EPA, DHA라든가 오메가3 지방산이라든가 이런 우리 몸에 어떤 저항력을 일러주고 무병 장수환을 하려면 이제 우리가 섭취해야 되는 그런 영양분들이 훨씬 더 많은 그런 밥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깨끗한 바다에서 건져올린 해산물과 다양하고 풍성한 해조류, 조리를 위해 따로 마련할 필요 없는 자연 그대로의 천연 식재료들이다. 이런 재료들을 활용해 해녀들은 합리적인 조리와 영양이 담긴 슬기로운 밥상을 마련할 수 있었다. 제주 해녀들은 바닷가에서 신선한 그 생선 어패류라든지 해조류를 채취를 해다가 운영밭에 있는 뽑아온 그러한 그 식물성 그 채소를 갖다다가 같이 혼합을 해서 요리를 간단히 여러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만들어내기 때문에 재료의 순수한 그러한 맛이 자연의 맛이 살아 있고 영양이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또 혼자만 먹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나누어 먹음으로써 어떤 그 공동체 속에서 영양의 어떤 밸런스를 유지하는 이러한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자연의 순응했기에 탄생한 제주 고유의 맛, 해녀 밥상. 자연이 내어준 그대로의 맛을 살리고 욕심 없이 꾸며낸 단순하고 소박한 밥상은 이제 현대인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웰빙 밥상으로 거듭나고 있다.